네.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선생님 통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네. 부모님 중에서 일단 뭐 이슬람을 듣지 못하거나 네. 아니면 뭐 이슬람을 들었거나 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이슬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네. 어렸을 때부터 아파갖고 이슬람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그 종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죽음 이후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한 사람들을 아랍어로는 아흐룰 파트라라고 하거든요. 아흐룰 파트라, 간격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간격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수 알레이살람과 무함마드 살라라고 알레이 와살람 그 두 간격, 그 두 분의 사이에 600년의 간격이 있죠. 그렇죠? 그 600년의 간격 동안 어떠한 사도도 보내지지 않은,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간격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간격의 사람들, 아룰 페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불신자인데 그 아들 딸들이 어린 날에,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죽었다,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산간벽지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막 농사만 짓고 아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거의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아룰 파트라, 간격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심판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간격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주님들이 아니던가,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주님이 아니던가, 그렇게 반문하시고 그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저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내가 저기에 준비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그렇게 뜨거운 불에 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고, 다른 분들은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분들은 그 불이 천국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들어가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심판을 준비하심으로써 아흐룰 파트라가 모두, 그러니까 간격의 사람들이 모두 지옥에 가는 그런 그 불공정함을 행하시지 않으시고 공정하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심판을 그 시험을 한번 하시고, 그래서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디스를 통해서, 그 한마디가 전한 하디스를 통해서 이제 저희에게 알려진 그런 특별한 심판의 방식입니다.